2021 K스테레리그 19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차영환, 김주원, 김영한, 양준모, 김현중, 한승환, 김동섭, 김슬기, 임예담 선수가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최진배 골키퍼, 안재훈, 이승민, 윤병권, 곽성찬, 정현식, 이재승, 이강호, 한상훈, 최용우, 한건용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더 이상 머리 변화는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다시 한번 염색을 하면서 본인의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원시청, 오른쪽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왼쪽 프리킥 기회를 내준다면 위험하거든요. 네, 양준모 선수가 왼발 프리킥도 날카롭지만 또 오른쪽 측면에서도 반대발로 시도를 하니까요. 자, 박스 안쪽 오른발! 자, 빗맞았습니다. 어려운 자세였지만 그래도 박스 안쪽에서 기회를 잡았었는데요. 네, 김동섭 선수가 지금은 물론 김동섭이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공격 이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살짝 짧았어요. 세컨볼 오른발! 굴절됐습니다. 자, 지금도 세컨볼 기회를 한번 살려봤던 부산이었습니다. 네, 한건용의 오른발에 이재승 골대! 날카로운 프리킥! 골대를 맞춥니다. 자, 그래도 공 살아있어요. 다시 붙여줬습니다만 킥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재승 선수가 스텝도 그다지 많이 밟지 않았거든요. 공기까지 좀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부산의 압박이 성공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찍어줬습니다. 또. 박스 안쪽! 잡아냈어요! 자하!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살짝 오프사이드라는 예, 선언이고 이 창원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좀 부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승이 올려줬고 뒤쪽! 자, 살아있어요! 골!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자, 왼발 슛! 네. 오, 정면! 자, 이번엔 위력이 조금 약했어요. 네, 지금은 직전에 이 부산 선수들이 자, 한번 접어놓고 살아있습니다.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공간이 있어요. 아, 그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네. 자, 지금 한상훈 선수가 터치를 여러 번 하면서 했어요. 네, 김세기 오랜만에 볼을 잡고 올라갑니다. 김세기 반대편 길게 연결 떨궈졌는데요. 아, 등지고 있습니다. 슈팅! 돼요. 자, 이번에도 김동섭의 슈팅은 빗맞았습니다. 네, 그래도 김동섭이 희망의 경쟁에서 이 안재현을 좀 밀어내기는 했지만 사실은 동료가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해줬더라면 짧은 패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수 괜찮았어요.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고 자, 연결 뚫어놓고 김동섭! 김동섭의 득점! 답답했던 창원시청의 공격! 자, 그렇기 때문에 김동섭의 저 순간적인 위력이 김동섭 선수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포워드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증명을 한 거죠. 그대로 시원한 득점을 터트려줬습니다. 네, 사실은 김동섭 선수가 그래도 경합 한번 지금 장면에서 이제 윤병권과 안재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근데 여지없이 득점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김동섭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터트렸습니다. 정말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비율 자체가 그래도 창원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올려줬고요. 펀칭 이렇게 볼 소유권이 창원 쪽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자, 뒷공간 자, 한 번에 찍어내네요. 크로스! 자, 이것도 굴절됐고요. 크로스 슛!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런 킥이 있거든요. 자,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최용우 찍어줬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캔디 패스 밀어줬고 이강호 박사도 접어놓고 이강호 왼발! 네. 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강호가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측면에 네. 위치한 선수들 김슬기와 임예담 선수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창원이 전반전과 다르게 지금 좀 더 공격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요. 좋아요. 김동섭 슛!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김동섭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었는데 창원이기 때문에 과연 정성훈이 어떤 활약 보여줄지 바로 들어가자마자 아, 김영환 타이밍 좋은데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정성훈! 자, 들어가자마자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특별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부상은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최용호! 최용호! 자, 볼 따내는데 결국에 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시청의 프리킥 기회 차용한 페나범이다. 최진백이 잡아냈습니다. 오늘 뭐 양 팀의 키커들에서도 어떻게든 몸을 비비면서 이 공을 지켜내줘야 됩니다. 자,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정도 빨리 끝날 수 있을까요? 벗어납니다. 자, 그래도 슈팅까지 가져가봤습니다. 뭔가 치열하게 주고받는 양상은 아니었던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활동량 자체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경기. 네. 자,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자, 지금 윤병권의 파울이 거칠었어요. 지금 김동섭 선수가 너무처럼 그냥 포스트 플레이 능력만 활용한다면 때려봅니다. 뒤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오늘 경기거든요. 네. 자, 주심이 계속 시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19라운드 창원시청과 부산교통공사의 경기 스코어 1-0. 전반전에 나온 김동섭의 선제골을 잘 지키면서 창원시청이 5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예, 부산 입장에서는 김규하 감독은요 분명히 이 방법에 대한 해법을 찾아낼 거고요. 선수들도 분명히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